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선한 삶을 살거나 계명을 지켜서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모두 제거하신 사실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을 누가 지으신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건물과 이 시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만큼 우주 만물도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친히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2000년 전 죄인들의 죄를 제거하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도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고문당하다가 죽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이신 숭고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기꾼들과 창녀들과 도둑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목사와 신부와 중들의 죄들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 위에 모두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뱀처럼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흘리셨던 피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이 죄들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삼키려는 맹렬한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수치와 절망과 지옥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불타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 안개와 같은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호흡이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지옥의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 행위로는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선한 계명이나 종교 행사도 여러분이 저질렀던 그 주홍 같은 죄들에 단 하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을 모두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었던 죄, 또 미래의 죄, 그 모든 죄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용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이 땅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창고 안에 열흘 동안 쓸 물건들을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편히 쉬며 즐기자고 했지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아사가리니 그러면 내가 창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선한 행실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모두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벌레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의 저주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생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힘이나 재물이나 청춘을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시간은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듯이 여러분은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아무도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모두 빈손으로 떠났듯이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헛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성당이나 절간이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여러분의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으면 자신이 아들로 입양시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들이, 그 주홍 같은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서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 땅 위에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무덤에 누웠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의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근세가 그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분의 탄력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창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든지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예수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주홍 같은 죄들은 모두 제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땅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원하는 곳을 먹고 마시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여러분 마음대로 다니시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는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심판날에는 반드시 그 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안개와 같은 여러분의 헛된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서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청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은밀한 죄악들 또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가지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죽음 이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불타는 곳이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곳이며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또한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나니 땅 위에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나 과학,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과 같은 종교기관을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 달리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달리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장사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 받는 것처럼 쉽게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모두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구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구원받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성경진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왜 늙고 병들어서 이 땅을 떠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죄들이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혼을 지옥에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지금도 여러분의 발밑에는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6500도의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땅의 심장,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지옥에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이 무서운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시급한 일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리나 도둑이나 사기꾼들이 모두가 50보 100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 그분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가지시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선택은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나 계명이나 선한 삶이나 어떤 많은 물질로도 여러분의 몸을 불태움에 내어준다 그러더라고 순교자들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어서 지옥의 고통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